오늘 허참인가 햄튜브가 요리 대결을 펼칩니다. 줄여서 요도. 사실 흑백요리사 패러디 영상으로 기획을 했지만 업로드가 굉장히 늦어진 관계로 요리 대결로 올립니다.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요리도 못하고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요리 대결 규칙을 소개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요리 대결 참가자 몰래 작성한 핵심 재료를 사용해서 제한시간 30분 안에 요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 요리 대결에서 승리한 요리사는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리 대결 요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들이 정해준 시크릿 재료를 제비뽑기로 뽑아서 그 재료를 활용한 메인 디쉬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오늘의 메인 디쉬 재료를 뽑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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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뽑아주세요. 너무 긴장되는데요? 아! 뭐야? 감자칩에 섞인 거 아니야? 어? 아니네? 참기름! 와, 내가 참기름 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했어? 하, 저 그걸 뽑을 줄이야. 진짜 그것만은 안 나왔으면 했는데 너무 당황했죠. 참기름으로 어떤 요리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요리를 할지 지금부터 15분간 장을 보고 와야 됩니다. 아, 장을? 네, 아, 제한 금액 3만 원 이내에서 장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햄차밍! 배민으로 장을 보고 왔고요. 배달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15분이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허차밍 선생님과 함께 요리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집에 가도 되나? 여이씨! 30분 갑니다! 시작! 아, 지쳐요. 어떤 요리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 똥손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에서 배워온 레시피를 오늘의 히든 재료에 접목시켜보려고 합니다. 시간 안 나서요. 저긴 뭐가 없어요. 야, 돈 없어도 되겠는데? 좀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많을 썼는데 30분. 뭐야? 프라이팬이 아니라 밥솥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프라이팬처럼 쓸게요. 밥솥. 야단났네. 근데 파가 언제 들어가는지 레시피에 안 써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마늘이랑 같이 넣는 게 맞겠죠? 아, 파부터 볶는 게 아니었는데. 냄새가 맛있어요. 그쵸? 이대로 바삭해질 때까지 볶으면 됩니다. 마늘도 찍은 건가요? 아, 저는 마늘, 파, 참기름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참기름을 어떻게 집어넣지?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참기름이 들어갔는데 맛없는 음식은 없으니까 그냥 뭐 오이를 참기름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맛있겠다! 참기름다! 효고! 미안. 다행이에요. 제가 되게 못 먹었죠. 합격! 효고! 비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까 센 거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안 그래도 줄이려고 했고요. 마늘 개 잘. 무서운 솜씨야. 잘 쓸고 있어요. 파가 다 타요. 어? 불을 좀. 불을 세게 하셔. 아, 아이고. 아, 저 인덕션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오, 너무 탔는데. 아, 아이고. 끊지 않았다. 왕자 끊지 않았다. 맛있어 보여, 그래도. 세파 맞아요, 세파. 어. 이렇게 탄 게 암에 좋대요. 아. 그래? 원래 살짝 타야도 맛있어. 살짝이 아니지만 이미 이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긴 것 같아요. 도발당했어요. 참해. 기대해. 우는데? 제목이? 야, 우냐? 야, 우냐? 어? 그렇게 많이 넣어요? 왜?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소금물에 파스타 면을 끓이라 라는 말이 있대요. 아, 맛소금. 맛소금. 승현아, 그 맛소금에 손
몰라. 몰라 나왔습니다. 몰라. 19분 남았습니다. 오. 오.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할 수 있어. 그래? 파스타 만드는 거. 파스타를 10분 끓여야 되는데? 아, 이거 괜찮을까? 그래도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은 만들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그래,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스킬 좀 봐봐. 우와.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요. 원창 이게 무슨 진심으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장난치나? 조금 쫄렸습니다. 간장. 뭘 레시피 보면서 콩밥은 버터 한 숟갈. 간장 한 숟갈. 굴소스. 굴소스요? 양이 가늠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워요. 왜? 어? 이 정도 할게요. 네. 우리 입이 다섯 개인데요? 아니 근데 1인분 레시피라. 1인분 레시피? 여기는 지금 4인분 해도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싸우면서 먹어야 돼? 재밌네. 이게 사실 자취생을 위한 간단 파스타 레시피여서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참기름 넣을 생각은 있죠? 맞다. 참기름이 가열하면 안 좋다 그래서 좀 나중에 넣으려고 했는데. 진짜? 오. 와. 지금 퍼포먼스 같은데. 퍼포먼스. 페퍼런치노도 좀 넣을게요. 이거 가자 이거 확인하셨죠? 파프리카가. 아니 근데 되게 다 외제품만 쓰네요. 자취생을 위한 요리를 쓰면서. 저 사실 끝이에요 이제. 여유. 1인분만 했으니까 여유롭지. 여유로운 찐따 같은. 예? 나 순간 레시피를 착각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게 승윤이의 큰일일까 우리의 큰일일까? 아빠 너한테 완벽한 익히는 익힘은 어느 정도여야? 뭐라고요? 예? 말을 좀 해줘. 러비 예 다리. 노래. 없어 보이세요. 야. 아, 그거 먹어보는 거야? 어. 왜? 어? 우리 다시 집어 먹는다고요? 잘못 보신 거세요. 그거 먹었다고 다시. 어. 그거 보시면 안 돼.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어, 봤어요. 아, 소독 소독. 아. 이 사람도 못 먹겠네. 한마디 하십시오. 나가세요. 철퇴라. 설명해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입대지 않겠습니다. 네. 약속. 근데 이 파도 그냥 썰어왔네? 아까 엄마가 썰어줬어. 헐 엄마 진짜! 야 저 엄마 혼자 먹는데! 아 썰어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잘 모르겠습니다. 완성은 제가 할 수 있을지. 이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봐 달라졌다. 이상한 맛이 나요. 근데 통밀 파스타는 부드러워지려면 20분 끓여야 되세요. 면을 먹어봤을 때 아무런 소스도 없는 면만 먹었는데 짜다. 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신이는 신지가 두꺼워서 더 오래 끓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비빔면이에요. 맛을 잘 살리고 싶어서 그 참기름이랑 그 한식적인 느낌의 연속성이 있는 표고와 네, 간장 사용을 해봤습니다. 너는 현빈이가 도와줘, 엄마가 도와줘, 내가 도와줘. 더 도와줘. 더 도와줘. 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뭐 질문하면 돼요? 네. 이렇게 뭐 야채나 뭐. 고기 이런 거 없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치킨만 시켜주시면 안 돼요? 네, 치킨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치킨까지 같이 봐드릴게요, 그 대신. 아, 그래? 네, 치킨까지, 집코바까지. 네. 근데 개 짤 것 같아. 예? 빨리 집코바 시키셔야 되겠네요. 짜다고 하셨는데 왜 대처를 안 하셨는지. 아, 제가 마가렛 대처도 아니고. 사퇴하세요!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냄새지? 향수도 소리야. 이상한 냄새 나는데? 그거 띵 해야 돼. 내가 해줄게 소리로. 띵!
자, 이제 참기름? 솔직히 참기름 너무 어거지긴 한데. 이제 오, 여기 끝나는데요? 1분 남았습니다. 오, 근데 보기에는 그럴듯해. 아, 비주얼이 맛있어 보인다. 많은 성장을 했구나. 먹고 싶네? 좀 까맣다. 왜 까맣지? 28초. 28초. 지각하겠는데? 응. 나 지각할 것 같아. 혹시 약간 내가 질 수도 있겠다 라는 말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10, 9, 8, 7, 6, 5, 4, 3, 2, 완성! 1. 와, 우와. 와, 저게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묻혔다, 묻혔어. 자, 첫 번째 음식 드실게요. 이거 어디서부터 줄까? 아, 아빠! 귀여워. 자, A 음식이었고요. B 음식. 아, 이렇게 맛있게 예쁘네요. 자. 자. 물 좀 주세요. 선택해야지. A가 맛있었던 선택. A. 비록 오늘은 제가 졌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요. 맛있는 요리를 완성시켰다 그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제가 졌지만 다음은 이길지 누가 알겠어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마땅히 제가 가져가야 할 승리를 굳이 가져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사위원들 4대 0으로 A 음식을 먹겠습니다. 다들 풀어볼까요? 와! 제가 A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쿡튜브들 허천이한테 져서 우울해하지 말고 침울해 하지 말자! 야! 맛있는 거 먹고 야! 야, 잡아! 남현민 이걸 지금 단 맞춘다. 면으로 가자. 저거 이만큼 먹고 이거 맛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횟빙 요리사 패러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비록 아깝게 제 요리가 4대 0으로 패배했지만 그래도 참 맛있는 배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하려고요. 매년 이런 컨텐츠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여기 있는데 너무한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녕. 햄튜브 다음 영상에도 출연할 수 있는 출연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친구들을 사랑한다. 짠 파스타 다 먹어줘서 고마워. 1인분만 하길 정말 잘했다. 오늘의 외전 음식 예은이표 그릭 요거트. 뭐가 들어간 거죠? 냄새가 건강한 맛. 나는 오이랑 요거트를 같이 먹을 생각을 왜 못했을까? 왜 못하셨죠? 생각이 짧나봐. 그니까 나가 죽을게요. 와 진짜 와 내가 허천이를 이기다니. 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와 대박 진짜 허참이를 이겼네. 와 미쳤네. 허참이 이겼지?